안녕하세요. 엑스워 TV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과 타이완을 거쳐 중국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에 대하여 지난 2016년 중국을 강타했던 슈퍼 태풍 무란티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태풍이라고 중국 기상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시간으로 7월 28일 새벽 3시 일본 기상청에서 기존 6호 열대저기압 한국 기준 10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6호 태풍 카눈이 발생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와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호 태풍 독수리의 소식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는 7월 28일 오전 중국 푸젠성 샤먼과 취안저우 사이 해안선을 통해 중국 본토에 상륙하였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의 순간 최대 풍속 150km의 돌풍의 송전선이 끊어지면서 정전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이재민은 72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최고 수준인 1급 태풍 비상대응을 발령하고 푸젠성 일대 바닷길과 하늘길 모두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한 앞선 필리핀과 타이완의 경우 5호 태풍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필리핀에선 31명이 숨졌고 타이완에서도 한 명이 희생됐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푸젠성 육상에 상륙하면서 그 세력 자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약해지며 태풍 자체는 소멸하겠지만 동반된 비구름이 워낙에 많은지라 태풍이 소멸한 이후에도 이 비구름들이 중국 동부 지방을 따라 북상하면서 베이징 일대까지 매우 많은 폭우를 유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6호 태풍 카눈 소식입니다.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8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96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관통하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하루 뒤인 8월 2일 오후 12시에는 95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저장성 문고와 상하이에 거의 다다른 이후에 하루 뒤인 8월 3일 목요일 오전 5시에 96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방향을 틀면서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목요일 저녁 10시가 되면 969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산둥반도와 한국 서해상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에는 97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황해를 따라서 북상하면서 중국 간둥시와 북한 평양을 관통하면서 북상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예측이 맞다면 8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는 한국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3일 목요일 새벽부터는 한국 제주도와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8월 3일 저녁 늦게부터는 한국 전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미국 기상청의 예측이 맞고 이대로 된다면 한국은 태풍의 우측 위험 반원에 속하게 되면서 많은 폭우와 돌풍이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정말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측으로 태풍이 더 방향을 틀게 될 경우에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치 모델들의 모의는 자주 바뀜으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